기신론 전체가 다섯 가지 오분으로 되었는데, 첫째, 인연분. 기신론을 어떤 인연으로 짓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연분이죠. 이게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오분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입이분, 해석분. 입이분이라서 기신론에서 체제를 세워가지고 어떤 정의를 세워서 빼대같이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같은 그러한 정의, 그걸 세운다 해가지고 입이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해석분. 해석분은 입이분에서 세웠던 그 강령을 해석분에서는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은 해석분이 가장 분량도 많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해석분에다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서는 수행, 신심분. 수행을 하는데 신심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신심을 수행한다 해도 되고, 수행하는 그 신심, 믿는 마음을 말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는 원수 이익분입니다. 닦으면 이익이 있다는 것을 권하는 거죠. 기신론 법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서론이고 이 세 가지 붙어서 본론이죠. 그리고 권수 이익분이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가지 5분으로 본다면 권수 이익분은 마지막 그 부분이 바로 결론이죠. 인연분은 서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입이분, 해석분, 수행, 신심분까지는 본론에 해당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권수 이익분이 결론에 해당이 되지요. 여기는 5분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을 5분에 대해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분에 가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첫째는 현시 정의, 두 번째는 대치 사지, 세 번째는 분별 발취도상. 입이분에서 세운 그 정의를 해석분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입이분에서 세운 그 정의를 밝힐 현자, 나타날 현자, 밝혀 보이는 것을 현시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대치 사지. 우리 중생들어 범부들어 샀든 그랬든 집착을 다스린단 말. 다스리는 것을 대치라고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처럼 치료하는 그 거기에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상대해서 다스린다 해가지고 불교 말로는 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분별 발취도상 해석분에 가서 분별 발취도상이라는 것은 발이라는 것은 발심이란 뜻이고 마음을 내는 개발하는 발심해서 도에 나아가는 나아갈 주자 도에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분별한다. 분별이라는 것은 잘 설명하는 것을 분별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어제 저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재의 또는 사지. 그 다음에 기대승정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어제 끝부분에. 그러면 기신론을 지켜야 된 목적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정법에 대한 대승법에 대한 대승법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
비방 또는 의심하는 그런 것을 제거하고 또한 중생들의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대승의 정신을 일으켜가지고 불종이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죠. 거기에서 밝힌 내용이 40페이지에 나왔죠. 어제 끝부분에. 그렇다면 제의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 논문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제의가 바로 현시정의에. 현시정의 그 거기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시정의. 현시정의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집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분 가운데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삿된 집착을 버리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대승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정신을 일으킨 것을 설명한 것은 어디에서 설명했냐면 여기 분별발취도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참고로 아르시아만 이 다음에 귀신론 전체를 보신 후에 거기에 대조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먼저 밝힙니다. 의심을 제거하고 또는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고 대승의 정신을 일으켜서 불종자가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신론을 썼다고 하는 그 문장 거기에 대한 말들은 바로 해석분에서 전부 다 밝혔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귀신론 전체에 대한 본론입니다. 여기서는 발기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발기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사실은 이 목차를 꼭 준할 필요 없습니다. 이 번역에 대한 목차는 지금 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다 설명하려면 말이 많으니까 이것은 그냥 보시고 원문을 논에 대한 이 한자 원문을 해석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에 이제 또 번역이 나오죠. 그 옆에. 그러니까 미리서 한번 보아두시면 좋습니다. 발기서는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논할 애토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논에 가로되 논하건된 그 뜻이지 논에 가로되 하면은 그거 토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논이 따로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마명보살이 귀신론 이제 처음에 이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발언 귀신론에 대한 논을 이제 아까는 말한 것은 뭐냐면은 삼보에게 귀경하는 거. 귀경 삼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귀명 진시방 최승어 변지하시며 생무에 자제하사 구세 대비자와 거기까지는 불보고 그다음에 그티 신체상인 법성 진여해와 거기까지는 법보고 또 그다음에 무량 공덕장 여실 수행 등 그거는 승보죠. 거기까지는 귀경삼보에 대한 해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유용령 중생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것은 이제 수를 조론이라요. 논을 짓는 그 뜻을
밝힌 겁니다. 기신론을 쓰게 된 논을 지은 그 뜻을 서술하는 것이 위 용령 중생으로 거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규명이라고 한 데서 붙어서 여실 수행 등까지 이 문장은 규경삼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위용령으로 나오죠. 위용령으로 붙어서 그 다음에 불종 부단고 여기까지는 논을 지은 뜻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화를 이제 나오죠. 이제 논화란 이제 본론이다. 사실은. 앞에서는 삼보께 규하고 삼보에게 이 기신론을 지은 그 뜻을 삼보에게 지금 말하면 규위삼보하는 그러한 의미로 밝혔고 그 다음에 가서는 모든 중생으로 가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승의 정신을 일으켜서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그 문장은 기신론을 짓는 뜻을 밝힌 거고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서론이라요. 위는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화를 여기서부터 이제 논의 가로대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논할 논의 가로대 논의 한 것이 아니라 원칙은 논의 가로대 그 뜻이죠. 논의 이르기를 그랬지만은 논의 말하기를 말이죠. 유범 능기 마하연 친근 하나니 법이 있어서 마하연의 친근을 능히 일으키나니 치고로 응설이니라. 그러므로 응당 말을 한다. 여기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와 정신계 여러 가지 우주만법이 다 법이지만은 여기서 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 아니라 민법, 무슨 헌법, 형법 하는 그런 법도 아니고 여기서 유법이라고 하는 유법 이 법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자는 일심법을 가르칩니다. 밑에도 나오는데 일심법 일심법을 생략해서 이 법이라고 했어요. 불보 법보 하는 그 법자나 같은 의미죠. 불보 법보 승보 했던 그 법자인데 법이 있어가지고 마하연 신근을 능히 일으킨다. 마하연이라는 것은 범어입니다. 마하연 원래는 이 자까지 더 붙여가지고 마하연나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하면 대승이라고 번역합니다. 지금은 연나라고 하는 나자는 빼고 이 자만 말했죠. 석자로 마하연 금강사에 가면은 마하연 절이 있습니다. 금강산에 마하연 절이 마하연 절이 무슨 절이냐 하면은 대승사라야 되나. 문경에 가면 또 대승사 절이 있죠. 대승사라고 하나 마하연 절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요. 범어로는 마하연이고 원래는 마하연나인데 나자를 생략하고 마하연만 쓴 거죠.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법 하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한일자를 쓴 것은 절대 유일무이한 최고 마음이라는 그 뜻이요. 우주만유가 다 하나의 마음으로 되었다는 거.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규정을 짓느냐. 마음을 치면 총해 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해 만유, 이 마음이라는 이것은 우주 만유를 다 총해했다고 합니다. 총해. 총해란 말은 총괄했다. 포함할 했자입니다. 모두를 우주 만유를 만 가지 그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 총자는 그 총독부 하는 총자요. 모두를 다 총괄해서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그걸 법이라고 하지요. 법의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불교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법이라고 하는 개념. 글자는 물이 가는 대로가 법이거든요. 물수변에 갈 거.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승불교나 일반 불교에서 달리 말합니다. 법의 개념을. 보통은 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은 임지자성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괴생불해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지성이지. 지성이고 또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생해. 이러한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가 되었든 정신계가 되었든 물질이건 마음이건 간에 모두 다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일반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임지자성이라. 자성이란 제 성품, 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임지란 말은 감당할 임자요. 감님한다. 자기가 자기의 특성, 자기의 개성, 자기의 특수한 자기만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동시에 이건 자기 주관적인 자기 자체에서 볼 때는 임지자성이고 객관적으로 또 볼 때는 괴생물해라. 물이라는 것은 여러 사물의 사물들이 이해를 하도록 아랫자입니다. 이해. 여러 사물들이 이해를 법이 되어서 낸다 말이죠. 법다울 괴짜죠. 괴도라고 하는 괴범. 괴범이라고 하는 괴짜인데 그 어떤 물건이고 어떤 법이고 간에 하나의 법칙을 형성해서 법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물에 이해를 낸다. 예를 들면 불은 불의 특성이 있죠. 불은 불의 자성, 불만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 있잖아요. 불은 뜨겁고 화를 타는 것, 소연성.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든 우주 만유가 불을 대할 때 이건 불이다라고 인식시키거든요. 똑같아 보면 인식을 못 시키잖아요. 특수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물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불이라고 하는 그 불이라고 이해를 촉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이 법이 되어가지고 물해를 내준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불은 불대로 특성이 있고 물은 물대로 특성이 있어서 불을 보고 물이라고 할 사람은 없지 않아요? 불은 불이라는 그런 인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식물들까지라도 불은 불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보는데 이건 소승불교나 또한 법상교 따위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법은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기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 생해입니다. 나는 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물은 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불과 물은 다르잖아요. 산과 냇물도 산천이 다 다른 것처럼. 하늘은 하늘이라는 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땅은 땅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에게 이건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 인식을 내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이 법은 어떻게 보느냐? 대승불교에서 보는 법은 아까 말한 이렇게 말해요. 총해 만유락. 우주 만유를 다 총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최상승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개념을 총회 만유라고 말하죠. 그러면 총회 만유라고 표현한 그 말하고 이 지성 생애라고 표현한 것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을 한번 말해보세요.